Story do Gomes.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월계동 미미섬 재건축 아파트 관련해서 소개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최근에 저한테 이제 상담 문의를 주신 분이 이것과 비교해서 신도림 미성 아파트는 또 투자 가치가 어떤가 물어보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림 미성 아파트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신도림 미성 아파트는 이제 월계동 그 미미삼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규모가 4,000세대, 그리고 새로 재건축이 됐을 때 5,000세대 가까이 되는 단지였죠. 근데 신도림 미성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작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824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준공 연도는 1989년에 이제 그 준공이 돼서 재건축 연한은 채웠죠. 그리고 이제 월계동 미미삼 재건축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용적률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용적률, 그러니까 재건축이 가능하려면은 용적률과 대지 지분이 중요한데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0%대여야 재건축 사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용적률 보시면은 234%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재건축 수익이 용적률만 보더라도 안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그 리모델링 관련해서 추진을 했던 단지이기는 해요. 재건축 수익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가 좀 특이한 거는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 아니라 준공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상한 용적률이 400%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택단지로 구성할 경우에는 또 용적률 250%까지만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뭐 3종 일반 주거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평균 대지 지분도 사실 용적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보시면은 10.03평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수익성 면에서는 벌써 용적률과 대지 지분만 보더라도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평형 구성을 한번 보면 15평부터 이제 34평까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월계동 이제 그 미미삼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형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15평부터 34평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34평이 한 300호 가까이 되기 때문에 평형 구성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도림 미성 아파트 관련해서 재건축 수익성을 대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대략적으로 분석한 거고요. 이제 34평 아파트를 다 공급하고 분양을 받는다라는 걸 가정으로 해서 여기가 한 270%까지 이제 용적률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270% 용적률을 이제 전제로 하고 기부채납은 한 15%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부채납은 아예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지 면적이 지금 한 29,000 제곱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8,000평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만 평도 안 되는 소규모 단지인 거죠. 땅이 너무 좁은 거죠. 근데 세대당 대지 지분은 지금 1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 작은 땅에 그럼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34평 아파트로 다 공급한다라고 하면은 용적률 270%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한 세대 짓는데 13.25평 정도가 이제 대지 지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세대당 대지 지분 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합원 분양분만 지어도 이 땅 넘어서까지 지어야 되는 그런 수익성이 안 나온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꿔서 전용 5구형으로 전부 다 이제 짓고 공급한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일반 분양 세대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재건축을 했을 때는 추가 분담금을 굉장히 많이 내셔야 되는 단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 단지랑 비교했을 때 시세가 지금 현재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신도림 같은 경우에도 좀 대규모 신축 단지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신길 센트럴자이를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는 이제 3.3제곱미터당 4,700만원 정도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신도림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아파트 시세는 3.3제곱미터당 3,500만원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 분담금을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주변에 이제 신도림에서 최근에 일반 분양한 단지를 한번 보면 일반 분양가가 한 3천만 원 정도 평당 이제 그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재건축 공사비 평균이 한 555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좀 적게 잡아서 그냥 공사비 평균 500만 원으로 잡아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근데 이제 물론 공사비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일반 분양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하면 추가 분담금이 꽤 나와요. 왜냐면 조합원으로서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새로 짓는 공사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온전히 부담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일반 분양 세대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예 없거나 아주 소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지금 한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거다. 새 아파트를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신길 센트럴 자이보다도 지금 시세가 비싸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앞으로 좀 많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신도림역에서는 상당히 멀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는 역세권 단지는 아닌데 어쨌든 도보로 신도림역이라던가 구로역을 지금 접근할 수가 있는 위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신도림역에 GTX가 뚫리게 되면 강남이나 뭐 여의도나 이런 쪽은 30분 안에 다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교통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신도림은 사실 지금 도 교통이 굉장히 좋기는 해요. 네, 좋기는 한데 어쨌든 GTX가 뚫리면 그러면 교통 호재를 좀 더 받아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옆에 이제 그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이제 신도림 293 도시환경정비사업인데 이게 그 최근에는 이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재개발 사업으로 그냥 포함되는 걸로 보는데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게 별도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바로 이제 그 신도림 미성아파트 옆에 한 20만 제곱미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완성이 되면 여기는 지금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성아파트도 준공업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이 신도림 293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도 중공업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아파트랑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뭐 상가 이런 것들을 같이 구성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2722세대가 지어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3동 정도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돼서 입주가 된다라고 하면은 미성아파트까지 했을 때 거의 한 뭐 4,000세대 정도의 대규모 단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신도림 293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조합원 수는 961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2,700세대가 넘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반 분양분이 지금 한 1,800세대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공업 지역인데 이게 그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둘 다 이제 용적률을 상당히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다라고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 진행 단계는 지금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입주하려면은 뭐 7, 8년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매물을 한번 보니까 뭐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매물 시세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만도 한 4억 5천에서 뭐 5억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서 사실 이제 재개발 같은 것들은 투자하시려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매물 분석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물 분석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셔야 될 게 있지만 일단은 입주권이 안 나오면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독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매물 중에서도 사실 이제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비싼 매물과 싼 매물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좀 분석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좀 성공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신도림 미성 아파트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재건축 수익성은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월계동 미미삼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 재건축 수익성은 훨씬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입지적인 면에서는 더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둘 다 별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제 그 보신다면 좀 다른 쪽으로 이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좀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신도림 293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매물을 잘 찾으면 굉장히 좀 투자 수익이 괜찮은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고려하셔서 조금 더 다른 다양한 투자처들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